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지난주 신대가 강의하기에 앞서서 시장에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런 분위기들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봉 차트 기준으로 122평선을 캔들이 위로 상향 돌파한 상태이고요.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닥 또한 6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다는 게 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이 결국에는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덜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키 맞추기 하는 과정에서 중소형주들, 특히 실적이 좋은, 선별적으로 좋은 기업을 골라내신다면 주가 지수 대비해서 강한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이 끝나게 되면 실적주들이 굉장히 많은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주들이 그동안 많이 움직였고요. 지금부터는 실적이 월등히 잘 나온 기업들, 뭐 예를 들자면 지금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작년 한 해치를 이미 뛰어넘은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유효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컨센 대비해서 실적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3분기 누적으로 한 해치의 실적이 작년보다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 낙폭이 별로 없었고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고 나서는 다음부터 4분기나 내년 상반기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가는 리레이팅 되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이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은 사실 많지 않다고 매번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상장사는 약 2,300여 개 회사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얘기 드리고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연평균 성장률, CAGR 기준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기업들은 150개가 채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기업들 위주로 담으셔야만이 변동성 큰 시장에서도 방어도 잘하고요. 그리고 지수 대비 더 좋은 주가 상승품을 보인다고 얘기를 매번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명심하시면서 이번 어닝 시즌이 어제부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잘 포트에 담그시는 걸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결국 그 수많은 기업 중에서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전년 동기,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 알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 버튼 바로 편하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문자로 영어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갈 거고요. 거기서 링크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참여 링크와 코드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많이들 오셔서 좋은 실적 성장주들, 좋은 투자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제목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3분기에 좀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뭐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됐었고 아직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기업들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실전 사례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 분석들을 통해서 분할 매수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분할 매수에 대한 기본적인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가지로 좀 얘기를 드릴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가격 조정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일정 기간 동안의 기간 조정을 받았느냐. 그리고 이거는 살짝 옵션인 부분인데요. 전저점을 이탈했느냐 안 했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저점을 높이는 거는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얘기를 매번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자리였으면 더더욱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에는 실적이 성장되지 않는 기업은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거나 또는 전분기 대비해서 어느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분할 매수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요 네 가지 조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조정이라는 건 아무리 실적이 뛰어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시세를 분출하고 나서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특히 이번 9월, 10월 하락장에서 같은 가격 조정을 받았다면 더더욱 좋았을 것 같고요. 지금
대부분 기업들이 실적이 좋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이 저점을 전조점을 깨지 않고 지지를 받으면서 우상향하고 있고요. 지금 역배열과 이격을 좁히면서 결국에는 2차 상승, 그렇죠? 결국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구간에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배열에서 이격을 좁히면서 바로 이런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기업들이 재차 상승을 이뤄내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핵심 포인트는 실적이다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 주가는 안 가요? 전문가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실적이라는 게 주가와 꼭 같이 동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차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얘기 드려보자면 결국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 능력이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은 제가 채널에도 계속적으로 교육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의 핵심은 실적이 성장된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조정에 대한 어떤 폭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를 드리면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하락을 했을 때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마쳤다라고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간 조정이라고 제가 최소한으로 보는 기간 조정은 미니멈 기준으로는 한 1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맥시멀하게는 3개월 정도 보고 있다고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기간 조정도 받았다고 했을 때 가두리가 긴 만큼 시세도 좀 크게 분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실적이 월등히 좀 뛰어나게 잘 나왔는데 가격 조정도 충분히 받았고요. 기간 조정도 충분히 받은 기업들 뭐 신규 진입도 당연히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보유 종목이 실적 성장도 이뤄내고 전조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지받고 있고 그 자리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자들이 공격적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예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그동안 제가 예시 기업으로 많이 가져왔던 기업이 이 인텔리안 테크라는 기업을 좀 많이 가져와 봤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1, 2분기 때 실적이 작년 한 해치를 뛰어넘었고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2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대략 43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3분기에 영업이익은 11억 정도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결국 3분기 누적 영업이익으로는 이미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할 수 있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사실 컨센은 하회했지만 오늘 주가는 하방이 튼튼한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3%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여기서의 포인트는 시장은 이제부터는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을 가지고 기업들을 평가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꼭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번 강조드리지만 상반기 그리고 3분기 이미 어닝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이미 한 해 실적을 뛰어넘는 기업들 위주로 포트에 담으셔야만이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이 역배열 이격을 좁히면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힘은 실적이 될 텐데요.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은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탄력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이 항상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분할 매수 대상이 되는 기업 조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3분기 정말 실적이 좀 잘 나온 기업들을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업은 이제 서부 T&D라는 기업인데요. 호텔 관련된 기업이고요. 용산에 있는 큰 호텔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얘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어요. 이때 대부분 기업들, 뭐 모두투어라든지 하나투어, 대부분 뭐 항공주들이 좋은 시세를 분출했다가 굉장히 큰 폭의 가격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기간 조정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들을 많이 받았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여기 가격 조정을 받았었고요. 지금은 기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평선 수렴을 하고 정배열에서 시세를 분출했다가 역배열 만들면서 그렇죠? 약간은 역회된 숄더 패턴을 만들고는 있지만 바로 이 8월 달쯤에 1년 장기 평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결국엔 추가 하락을 했고요. 지금 상태로 보자면 10일과 20일 평선을 캔들이 돌파했고 오늘 3%대, 4%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 밑에 있는 보조지표는 이제 제가 활용하고 있는 스토캐스틱이라는 보조지표인데 여기 보시면 이중바닥을 만들면서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중바닥 후 뭐 N차 패턴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오른쪽 어깨가 높은 역회전 숄더 패턴을 만들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부터 해당 기업들을 면밀하게 좀 모니터링 하신다면 과연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공부하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업이익이 65억,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호텔이라든지 이런 걸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 대한 외출도 덜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실적이 반영됐기 때문에 작년 그리고 재작년 좋은 실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1분기 그리고 올해 2분기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3분기에는 월등한 실적을 보여줬다는 부분. 이 숫자는 시장에서 바라봤던 컨센서스보다 높은 숫자였습니다. 뭐 좀 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이 회사는 무려 4개 연도가 적자였습니다. 근데 올해 굉장히 큰 폭으로 실적 성장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용산에 있는 호텔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해외 입국자 수가 많아지면서 투숙객이 높아지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숙박비를 받게 되는 해당 기업 동사는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힘, 결국 3분기 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된 거 아닌가요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 상반기 실적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포커스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3분기가 65억 정도의 실적을 냈지만 4분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3분기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주가는 앞으로 더더욱 올라갈 수 있는 탄력성이 강해질 거다라는 걸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적 자체도 굉장히 큰 폭으로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전에 제가 뭐 팁으로 좀 얘기 드리긴 했지만 지금 시장 자체는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는 기업도 주가 흐름은 좋겠지만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좋다라는 부분들도 좀 팁으로 알고 가시면 매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IM텍이라는 좀 기업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도 제가 실전 사례 종목으로 굉장히 자주 가져왔던 기업입니다. 시세를 좀 먼저 주가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월까지만 하더라도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한번 분출을 했고요. 똑같이 뭐 9월 시 하락장에서 해당 기업도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전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번에 바닥을 좀 두 번째 바닥을 만들었고요. 큰 그림에서 보자면 첫 번째 바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닥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 바닥을 좀 더 상세하게 보자면 저점을 계속 높이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미 상반기 실적이 1분기, 2분기 상반기 실적이 작년 한 해 실적을 넘은 기업이라고 수도 없이 제가 얘기를 드렸고 더 고무적이었던 건 3분기 실적이 50억 정도를 넘는 실적을 보여주면서 그 주가 상승폭을 더 키웠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해당 기업은 장 마감 실적 발표를 했고요. 어제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큰 시세를 나오면서 전고점 부분까지 주가가 올라왔다는 부분들을 좀 챙겨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보조지표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를 보시면 바로 이 첫 번째 바닥자리에서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어떻게 보면 매집봉들도 만들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당 기업에 대해서 주가 흐름을 전반적으로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미 이 저항자리가 상당히 강한 매물대 자리로서 돌파를 쉽게 못할 자리이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4분기 실적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실적주 얘기 드릴 때 실적주들은 이런 윗꼬리들을 잡아먹으면서 올라간다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YM텍이라는 기업이 과연 오늘 나왔던 이 윗꼬리를 잡아먹으면서 주가가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차후 저희가 관심 있게 가져볼 관심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실적을 기반으로 어제와 오늘 거래량도 크게 실렸다는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주 때도 사례로 가져왔던 기업인데 그 당시 주가가 18,000원이었습니다. 오늘 주가는 22,0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결국에는 실적에 기반한 투자가 편안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분할 매수 대상이라 되는 기업도 충분히 전 해당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봉 차트입니다. 해당 기업은
상장일날 굉장히 시세를 분출하고 급락을 한 상태에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단은 대략적으로 15,000원 선이고요. 상단선은 22,000원 정도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강력한 매물대를 세게 올라가려고 한다면 지금도 저항받고는 있지만 4분기 실적과 내년 상반기 그리고 내년 한 해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전자 주권 하에서는 충분히 저는 이 최초에 상장됐던 이 주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간단하게 LG 에너지 솔루션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장일날 60만 원 가까이 올라갔다가 주가가 부침이 있었고요. 지금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장일 당시의 공모가 이상을 큰 폭으로 상장일 가격 시초가를 높아서 올라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신다면 해당 기업도 충분히 그런 모습들을 연출할 수 있는 기업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3분기 때 영업이익은 5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올해 3분기 누적까지 영업이익은 114억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20%, 그렇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100% 넘는 실적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 부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보기에는 이 기업은 외형 성장이라는 매출형 성장도 이뤄내면서 수익성도 매우 좋아지고 있다는 게 큰 포인트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도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들을 연출했다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사실 이 기업을 얘기 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미 2분기 때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기업이고요. 3분기에 더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주가는 어제 오늘 굉장히 강력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조정받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매번 얘기지만 11일평선이 60일이나 120일평선을 지지받으면서 이런 흐름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매물대를 소화하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가격 조정과 기관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큰 시세를 분출하기 위한 도약 단계, 준비 단계라고 봐주시는 게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실적을 보시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기업은 큐브 엔터라는 기업을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업은 사실 제가 지수와 상관이 없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기업이라는 표현들을 노란톡인에서 자주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기업으로는 삼성 관련된 계열사들 좀 많기는 한데요. 제일기획이라는 기업도 어떻게 보면 단기 이평선을 깨지 않으면서 꾹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지수와 상관없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힘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과연 실적에 기반한 건지 이따 실적을 보면서 체크하면서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우선 간단하게 올해 9월달 그렇죠? 이평선 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단기평선이 위로 올라가고요. 중기평선이 가운데 위치하고 장기평선이 바닥에 있으면서 완벽한 정배열을 만들었고요. 제가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 이 일목균형표 위에서 시세 잘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결국 이 일목균형표 구름대 위에 있다는 건 여기서 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확률이고 결국 그걸 놓고 봤을 때는 해당 기업은 실적도 좋았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을 깨지 않으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때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9월 달 정도에 이평선 수렴을 했고요. 사실 그 이전에 시세가 좀 분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실적을 발표했었고 상반기 실적이 이미 작년 한 해 실적을 넘은 이 기업도 마찬가지의 기업이었습니다. 한 번은 1년 이평선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지 못했고요. 다만 여기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고 다시 한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망치형 캔들을 보여주면서 큰 시세를 분출을 했습니다. 그럼 시세를 분출하고 나서 해당 기업은 팔아야 되는 기업이었나요?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해당 기업 같은 경우 이 장대양봉의 시초가를 지지를 받으면서 추세를 깨지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주가 자체가 20일 이평선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꾸준히 올라간 흐름 보였고 오늘도 10% 넘는 시세가 나온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20일 이평선을 지지받으면서 지수와 무관하게 꾸준히 우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부분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장대양봉이 됐던 윗꼬리가 긴 역망청 캔들이 됐던 실적주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장대양봉과 장대음봉의 중식값을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직도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서는 실적이 워낙 좋은 기업이었고요. 플러스 알파로 그동안 이 회사가 보여줬던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퍼 기준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싸다라는 판단, 그걸 결국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기본적 분석을 토대로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고, 전 지금도 주가는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상태이긴 하지만 훌륭히 싼 상태에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거래량도 큰 폭으로 좀 실렸고요. 일전에 있었던 이 장대 양봉에서도 거래량이 실렸고 결국에는 조정을 받았지만 21평선을 깨지 않고 쭉 올라간다라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업들은 이런 고가 부근 자리에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열심히 분할 매수를 했다고 한다면 좋은 투자 성과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훌륭한 기업이고요. 결국 대전제 조건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꾸준히 우상향한다는 부분. 물론 주가라는 건 계속적으로 일방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등락을 하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다.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그런 모습들을 많이 연출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브멘토 이 자료도 사실 제가 지난번에 가져왔던 자료 그대로입니다. 주봉 차트일 거고요. 예, 여기 보시면 노란색 이평선이 바로 121평선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작년 어마어마한 시세를 분출했던 건 사실 재료 테마로 올랐던 거죠. 왜냐하면 작년 3분기 때 이슈가 있었던 건 말도 안 되는 주가가 올려놨던 이슈들이었는데요. NFT, 가상화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주가를 굉장히 많이 엔터주들을 끌어올렸습니다. 엄청난 부침을 겪었었지만 사실 이런 꼭지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주요 마디가 자리에서 모아갔다고 한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되는 걸 거고요. 결국에는 실적이 성장하고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은 고점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많다. 그리고 주봉 기준으로도 장기 평소 지진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우상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도 10% 넘는 상승한 흐름을 보였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모습을 보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기업도 N차 패턴을 만들면서 주봉 기준으로는 꾸준히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의 실적, 연간 실적입니다. 2017년에 2억이고요. 그리고 2018년에 19억, 그리고 뭐 10억 초반에서 영업이익을 거뒀던 기업인데 지금 누적 영업이익이 3분기 기준으로 195억 원이나 되는 기업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엄청난 걸그룹이죠. 이제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그런 부분들 뭐 굿즈 판매라든지 앨범 판매에 연결되면서 실적 성장을 이뤄냈고요. 물론 뭐 순이익이 이번에 마이너스 66억이 나왔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뭐 일시적인 뭐 파생상품 손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회계적인 이벤트지 돈을 못 벌어서 순이익이 적자가 난 기업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실적이 좋기 때문에 실적 그리고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월등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렇죠? 이 9월부터 이 회사는 주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물론 등락은 있었지만 9월 달부터 10월 중순까지는 주가 지수는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하락했는데 동사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들. 물론 모든 기업들이 이런 흐름을 보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10종목이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이 한두 종목은 포진해 있어야만이 이번 반등장, 이번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베어마켓 랠리장에서도 살아날 수 있고 계좌를 좀 복구할 수 있는 힘들이 있을 텐데요. 결국에는 기업 실적을 면밀히 보셔라. 물론 주가 지수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개별비율 가지고 있는 실적 성장성 이 부분이 전체적인 내가 투자할 때 방향성을 잡는 비중을 큰 폭으로 두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월등한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주가는 지수 대비해서 좋은 흐름들을 보였다는 부분들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런 기업들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실적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 능력이 필요하실 텐데요. 그동안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 강의 자료들을 노란 채널에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바로 추가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오전 시험 브리핑이라든지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바닥에 있는 기업들, 열심히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 자주자주 얘기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제 이름 세 글자 정종택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문자가 포함된 답신으로 갈 겁니다. 스마트폰에서 문자 들어가셔서 링크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시고요. 샵 377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 참여 링크와 참여 코드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적에 기반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재료 테마들도 결국에는 일시적인 거고 단발성인 이벤트가 많습니다. 꾸준한 큐브 엔터와 그리고 제일기획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그런 기업들은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결국 기반과 근거는 실적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결국 이런 기업들은 고점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내가 분할 매수에 대한 계획만 생겼더라면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창구를 열어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왕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뭐 태조 이방원에 관련된 기업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좋은 기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옴시티와 관련된 주식을 투자하고 싶으시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 투자를 하시는 게 결국 답이 있고 내 계좌를 지키고 올릴 수 있는 길이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인데요. 이제 모트렉스라는 기업입니다. 자율주행으로 뭐 워낙 탑픽으로 꼽힐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소형 중에서 자율주행 쪽으로 돈 버는 기업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뭐 대형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현대차 그룹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가 있을 것 같고요.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 또한 3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제가 이 기업 또한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QOQ, 그러니까 1분기보다 2분기, 그리고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전에 굉장히 큰 폭의 좀 시세를 분출했던 기업인데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간 모습들을 연출은 했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저점을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어느 순간 보시면 전 고점 부분까지 좀 올라오고 있고요. 저점을 높이는 제가 좋아하는 상승형 삼각선 패턴을 만들면서 지금 10일 그리고 20일 이평선 사이에서 주가는 위치해 있지만 언제든지 시세가 분출될 수 있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전반적인 좀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평선 수렴을 여러 번 했었고요. 이 기간 동안 굉장히 큰 기간 조정을 받은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실렸고요. 거래량이 실리는 시점부터 계속적으로 주가는 크게 분출됐다, 시세가 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난 거였을까요, 이 기업은?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고점 부분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시키는 게 맞았을 것 같고요. 지금 다시 한번 지난 9월, 10월 하락장에서 같이 주가는 밀렸지만 여기 보시면 60일 이평선을 지지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연출을 했고요. 바로 그 가운데에서도 바로 십자캔들, 그렇죠? 방향을 전환하는 캔들을 얘기를 드렸었고요. 결국 하방쪽 밑에서 나오는 십자캔들과 망치형 캔들은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캔들이 된다라는 힌트를 찾으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갔지만 또다시 기간 조정을 좀 받았고요.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모멘텀과 탄력성이 생긴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정배열이라는 큰 틀에서의 차트 모양을 깨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 부분을 제가 좀 결론으로 좀 적어봤는데 정배열은 유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엔 스토캐스도 첫 번째 이쪽 바닥보다는 높은 바닥을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이중 바닥을 만들면서 주가는 올라갔다. 제가 매번 얘기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너무 많은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서는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척도 기준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매번 얘기 드리는 패턴은 몇 가지 없습니다. 예, 이중 바닥 패턴,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높은 이렇게 되는 숄더, 그리고 N자 패턴, 저점도보다 이번 저점이 높은 패턴들이 나오면 신뢰도가 높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동안 제가 얘기 드렸던 패턴들과 그리고 실적과 그리고 어떤 정배열, 그리고 역배열, 이격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고 한다면 좋은 기업들을 충분히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만이 주가지수 따라서 개별 기업 주가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내 명확한 투자 원칙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좋은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난주 신대가 강의 주제가 산업이 보여야 기업이 보인다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제가 얘기 드렸던 이런 기업들, 모트렉스라는 건 당연히 앞으로 자동차 안에서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가 될 텐데 당연히 미래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난주에 엔터 얘기 드렸으면서 큐브 엔터도 얘기 드렸지만 결국 포인트는 K-POP 자체가 더 이상 국내 시장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국내 아티스트들이 일본 시장, 중국 시장,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선전을 하면서 성장 산업군으로 분류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JYP 엔터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주본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배당도 열심히 해주는 기업이라고 보신다면 그런 기업들을 장기 투자하고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들이 맞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해당 기업이 현재 어느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 이평선 수렴을 하고 있는지 N차 패턴을 만들면서 두 번째 저점에 있는지 아니면 역핸들 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오른쪽 어깨 자리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실적. 실적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실적입니다. 기업들은 매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기업이 전년동기 대비해서 또는 전분기 대비해서 얼만큼 좋아졌는지 찾으시면 한다면 그 기업이 인천 300여 개 상장사 중에 150여 개가 채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매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위주로 꼭 알토랑 같은 포트를 만드셔야만이 지금 변동성 너무 큰 시장에서도 하반경 시선은 튼튼할 거고요. 궁극적으로 계좌에 대한 수익률도 우측으로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사례 기업들 또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강의 드렸던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실전에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결국 오늘 뭐 분할 매수 기술이라는 건 사실 별거 없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했느냐,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30% 정도 하락을 했느냐, 그렇다면 어디서 지지를 받고 있느냐, 정배열인데 정배열 차트를 깨지 않고 단기 평선이 중기 평선을 지지받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기간 조정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전저점을 깨지 않는 기업이 좋고, 그 실적 자체가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이거나, 또는 작년보다 월등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이번 지수 대비해서 좋은 주가 흐름들, 개별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또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트렉스 좀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160억 정도가 나왔고요. 2분기 때는 100억 정도밖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물론 월등한 2분기도 좋은 실적을 낸 기업이고요. 다만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 꾸준히 실적을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배열을 유지하면서 지수 대비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적으로도 보시게 된다면 사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에 33% 정도 성장을 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8%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한 기업입니다. 4분기가 만약에 또 3분기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낸다고 한다면 모트렉스라는 기업은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보일 거다. 결국에는 이 다음에 상승 랠리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4분기 실적과 내년 상반기 실적의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쪽 관련된 시장에 대한 산업 분석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7%씩밖에 성장을 안 했는데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는 21% 엄청난 연평균 성장을 하지만 25년부터 30년까지도 14%씩까지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성장하는 산업군에 있는 기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전방 고객사로부터 주문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은 이런 시장에 발맞춰서 시장 1등, 2등 지배 사업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 성장과 맞물려서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부분들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산업도 열심히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결국 실적도 잘 보셔야만이 좋은 투자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들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례들 들 기업은 바로 YG1이라는 기업입니다. 상당히 좀 생소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뭐 이제 인프라 관련된 공구들을 좀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때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6월달 하락장에서 똑같이 좀 하락을 했고요. 베어마켓 랠리 10% 정도 이때 시장이 반등이 나왔었는데 동사도 지수와 좀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10월 달에서도 그렇죠. 똑같이 주가 지수는 주가 지수 따라서 개별 기업 주가도 하락은 했는데요. 지금 바로 1년 이평선에서 돌파 테스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대부분 이런 자리에 위치해 있고요. 오늘도 이 기업은 한 7%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신다면 첫 번째로 단기 이평선 캔들이 상향 돌파하면서 거래량 좀 실린 부분도 있었고요. 그 뒤로 11이평선을 깨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바닥을 한 두 번 정도 만들었고요. 반대로 얘기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중 바닥이 상승을 의미하는 패턴이라고 한다면 반대의 개념이 바로 이중 천장형 패턴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중 천장형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중 천장형 패턴을 만들면서 하락으로 내려갈 수 있는 힘이 큰 기업인 건지 아니면 또다시 전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저점을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동사 같은 경우는 그쵸, 저점을 높이는 N차 패턴을 만들면서 충분히 주가는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기업도 3분기에 어마어마한 호실적을 좀 기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또 추가적인 상승은 4분기, 그 후 상반기 실적이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실적이 성장하는 모습을 연출해 준다고 한다면 전고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훌륭한 기업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주가 지수 따라서 움직이는 힘들을 보였지만 지금부터는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 이상의 실적을 거둔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은 열심히 관심권에 두시면서 보셔야 되고요.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주가 흐름들을 어떻게 연출하는지도 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3분기 실적 시즌이 마감이 어제부로 됐고요. 제가 모든 기업을 다 보지는 않지만 상당 기업을 좀 많이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좀 의류 쪽 관련된 업종이 실적이 잘 나왔고요. 이런 인프라 관련된 그리고 약간 중후장대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많았고요. 반도체 쪽에서도 의외로 선별적으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가 지수도 물론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지만 결국에는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실적 모멘텀이 가장 큰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강력한 탄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공부 종목 하실 수 있게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추가 버튼 나옵니다. 편하게 추가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되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답신으로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갑니다. 스마트폰에서 문자 들어가셔서 링크만 클릭하시면 채널 추가가 가능하시고요.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G1 어떤 실적이 나왔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영업이익이 253억이 나왔고요. 이미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 좋은 분기별 꾸준한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높아진 영업이익률 같이 본다면 그렇죠. 외형 성장도 이뤄내고 있고요.
고부가가치 제품을 많이 판매함으로써 또는 판가 인상을 통해서 수익성까지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동사는 상당히 지금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 분석으로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이 회사가 평균적으로 움직였던 주가 수익 비율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한다면 평균적인 평균치보다 더 밑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술적으로도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해 있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또는 쇼크버링이 들어와서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재차 상승의 랠리는 실적이 된다는 얘기들을 회사적으로 최근에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을 잘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K락이라는 기업을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업은 이제 뭐 필팅 밸브,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많이 나오는 업종에 있는 기업입니다. 뭐 태광, 뭐 DK락, BMT, 하이로코리아, 조선기자재 기업들이 굉장히 좀 실적이 좋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LNG선 수주들을 조선사들이 많이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본행제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 두 개 기업이 있는데요. 한국카본이랑 동성화인텍은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고요. 컨센 대비해서 월등한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오늘 두 개 기업 모두 한 10% 또는 7% 정도 주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오늘 시세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이 장대 양봉에 뭐 그 이상 위로 올라가는지 또는 이 윗꼬리를 잡아먹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열심히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어떻게 앞으로 주가가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이미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너무 지겨우실 수 있겠지만 이미 작년 한 해치를 넘어선 기업입니다. 그리고 QOQ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월등히 좋았던 기업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조선 섹터 자체가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컸던 섹터이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뭐 후판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수주는 많이 됐는데 실적이 잘 안 나와서 주가는 올라가다 말고 올라갈다 말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연출을 해줬는데요. 3분기에 좋은 실적을 냈던 기업들은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고요. 결국에는 지수 따라서 주가는 밀렸지만 하반 경직성이 튼튼하고요. 저점을 유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시세는 크게 분출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올 기업들은 솔직히 뭐 예단하고 찾아보기 쉽진 않겠지만 제가 일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꾸준히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우상향할 거라는 대전제 조건 하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열심히 이런 자리들, 그렇죠? 충분히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조정도 많이 받았고요. 기간 조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배열을 만들면서 시세가 한번 크게 분출됐고요. 지금부터는 단기평선이 중기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갈지 뭐 오늘 간단하게 하루의 주가 흐름을 보자면 음봉으로 좀 시작을 했다가 양봉, 밑꼬리 달면서 양봉마감했던 좀 주가 흐름을 보였던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 한번 크게 올라갔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런 캔들이 좀 크게 나왔죠. 고점 부근에서 이런 캔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하방으로에 되었던 주가 전환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하방 경직성이 튼튼하다. 그 이유는 실적이 좋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21평선을 지지받고 다시 한번 N차 패턴을 큰 그림 선에서는 보여줄 수도 있는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이제 보조지표를 보자면 뭐 이중바닥 패턴을 좀 만들었고요. 지금 만약 이 자리가 전저점보다 높은 자리에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N차 패턴을 만들 수 있는 힘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일목균형표 구름대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지도 잘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걸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을 보신다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엄청난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얼마를 매출을 일으켜서 얼만큼 마진을 남기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익계산서 있는 데이터 중에서 매출액에 대해서는 뭐 크게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과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좋아지고 있느냐에 대한 포인트인데요. 영업이익률 보신다면 작년 3분기 대비해서 2배 넘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주었고요. 2분기 대비해서도 지금 영업이익률 꾸준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외형성장도 그리고 수익성도 매우 좋은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엄청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도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다. 그런데 이 기업은 지금 현재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가격 조정도 받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 이중천장의 패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게감을 더 두고 있다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한 실마리는 전 실적에서 풀어보겠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이번 영업이익 자체도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50억 정도가 채 안 되게 좀 나왔고요. 작년 3분기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안 간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로 판단하셨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고 판단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러한 상승 채널을 만들면서 저점은 꾸준히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는 이런 상승 채널 안에서 주가는 등락폭을 보여주고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제가 지난주에도 사례로 가져왔던 기업입니다. 60분봉 차트인데요. 이 기업은 보시면 다시 한번 주가는 오늘 한 7, 8% 정도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물론 주가가 단기간에 워낙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건 과정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보였다. 결국에는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되고 나서 2차 상승의 힘은 결국에는 실적에 있고 결국 효성중공업 오늘도 주가 흐름이 양호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S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점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주가 조정을 받고 있고요. 결국에는 60분봉 기준에 놓고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세그멘테이션을 세세하게 좀 나눠서 보기 때문에 저점을 꾸준히 높이는 모습들, 오늘도 3, 4% 정도에 대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결국에는 해당 기업 가지고 있는 계열사가 두 개 기업이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LX 전선, 그리고 LS 전선 아시아까지 제가 같이 소개를 드렸는데, 전선 쪽에서는 LS 그룹이 거의 워낙 탑티어급에 해당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에 대한 투자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때 제가 산업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풍력이 들어가는 전선 케이블, 5G 들어가는 네트워크 케이블, 다양한 케이블들로 인해서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고 외형성도 좋아지고 있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해당 회사는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기업들은 이런 고점에 대해서 조정을 받았을 때, 설마 고점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중집값 정도로 이 정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엔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전략들. 근데 실적이 받쳐주지 않고 제로 테마로 이유도 없이 올라가는 기업들을 고점에 물린다고 했을 때는 이런 기업들은 사실 탈출할 수 있는 답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서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 면밀하게 보시는 게 매우 매우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오늘 좀 강의는 이제 곧 마무리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제가 또 얘기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산업을 열심히 보셔야 되고요. 결국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군, 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뭐 2차 전지, 탄소 중립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는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시장 안에서 혹여나 시장이 좀 역성장하는 산업군에 있다고 한더라도 니치 마켓을 잘 공략하면서 실적 성장이 우월하게 올라가고 있는 미드 스몰 캡들, 실적이 좋은 기업들 투자를 잘 하신다면 좋은 투자 퍼포먼스를 저는 연말까지도 좋게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기업들을 찾아내는 데에서는 사실 자신도 있고요. 어닝 시즌입니다. 어닝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이제부터는 실적주들이 달릴 차례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열심히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 열심히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추가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 바로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답신으로 문자가 갑니다. 그 문자 안에 있는 영어로 된 링크 클릭하시면 채널 추가하시면 되시고요.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게 참여 링크와 참여 코드 드리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주식 시장에서 영원한 테마는 실적입니다. 실적에 대한 무게중심을 두시고 매번 얘기드리는 산업과 기술적 분석들을 열심히 하신다면 결국 좋은 투자 성과물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얘기 드리면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